안녕하십니까. 서파입니다.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주저주저 돈 부동산 이런저런 뭐 알지는 못하지만 공부해 봅시다. 일단 어제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이제 국민연금의 올 상반기 운용 수익률입니다. 마이너스라고 분노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저기에서 봐야 되는 건 조금 다른 거예요. 단기에 저게 마이너스니까 그건 분노하면 안 돼요. 그 분노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멍청하다는 것이고 저렇게 거대한 규모가 되면 이제 그냥 비중을 조절할 뿐이죠. 사실은 쟤들이 가지고 있는 만약에 계좌를 보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전 세계 대부분의 모든 것들, 정상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가지고 있겠죠. 다만 거기에서 비중만 다를 뿐이죠. 저 정도 규모인데 뭐 특정한 영역에 들어가면 오히려 거기를 완전 난장판 만들어버리니까 쟤들은 네. 그래서 전체가 마이너스로 내려가면 저런 것들은 사실상 지구 전체에서 투자할 수 있는 모든 곳에 대부분 투자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지구 전체가 마이너스로 부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니들 운영 수익률이 왜 마이너스냐? 자, 이렇게는 물으면 안 돼요. 그건 아니고. 다만 우리가 역시나 구조의 한계죠. 이 구조의 한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자, 우리가 애플 같은 걸 투자할 때는 애플을 투자해 놓고 우리가 잊어버려도 돼요. 이걸 잊어버리고 내가 나중에 내 자식이 한 20년 뒤에 찾았어. 혹은 20년 뒤에 자식이 이제 이걸 현금으로 쓰려고 해. 근데 그때 딱 보면 계속 뭐 주식 분할하고 계속 올라갔겠죠. 네. 근데 우리가 지금으로 딱 해서 한 25년 정도 뒤에 국내 주식에 만약에 투자해놨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국내 주식에 연기금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적어도 한 2040년 후반이나 2050년이 되면 그때는 막 팔아서 줘야 되잖아요. 2057년에 공식적으로 네, 누적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니까 물론 그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쌓여 있는 것들이 모두 없어지고 그때부터는 국민에게 부가식으로 한다라는 것 자체가 연기금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국민에게 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만약에 전 세계 전체에 투자되어 있긴 하지만 해외 것만 팔 것이냐? 아니잖아요. 뭐 국내 것도 팔겠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덩어리에서 막 팔기 시작하는데 그걸 누가 떠받치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우리가 미국 주식은 사놓고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찾지 못하고 죽어버려도 자식이 나중에 뭐 몇십 년 뒤에 찾으면 정말 고마워할 거예요. 근데 한국 주식은 사놨는데 몇십 년 뒤가 되면 막 어마어마하게 매도를 하면서 그걸 국민에게 줘야 돼. 그러면 그걸 역으로 해서 누군가가 받아내고 밀어 올려야 되잖아요. 그 구조가 아무리 생각해도 가능할까? 저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단기에 마이너스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나중에 다 처분해야 되는 그 구조를 어떻게 그 한계를 넘어설 것인가? 그래서 외국의 비중을 높인다 뭐 그런 얘기들이 그런 것들이겠죠. 네. 자, 그리고 이것도 조금 이슈였습니다. 그 원희정이 뭐 어떤 건설사들이 네, 약간 벌떼 입찰로 해서. 그래서 이게 뭐 받는 게 문제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쟤들이 받아놓고 그걸 단기에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면 되는데 쟤들은 애초에 존나 많이 받아놓고 당연히 사업에서 조금 시간이 조금 지지. 그래서 어떤 데 보면 여러분들 보면 이제 이렇게 펜스만 높이 쳐놓고 한동안 개발 안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오히려 골고루 다 받으면 걔들이 뭐 굉장히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니까 땅을 주더라도 빨리 공급이 될 텐데 저게 아마 그 얘기가 아닌가. 야, 공공택지를 우리가 공급을 해줬으면 니들이 빨리 공급을 해야지. 근데 니들은 많이 받아놓기만 하고 왜 니들이 빨리 공급을 안 해? 그러면 계획이 차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택지를 마련해서 공급을 해도 시장에서는 그게 질질 시간을 끌면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건 예전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원희룡 같이 이런 애들이 여기에 대해서 약간 겁을 준다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조금은 다른 분위기가 될 수 있겠다. 적어도 공급에서
다 받아놓고 혹은 많이 받아놓고 질질 끄는 것은 못하겠죠.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스타트업. 역시나 이제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검색을 해보시면 이제 확실히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고, 조금 가까운 시점, 적어도 가까운 시점에는 부정적인 상황으로 전개될 확률이 높다라는 전망의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1년, 1년 전이면 이제 거의 묻지마식으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제는 그렇게는 되지 않고 오히려 투자금을 모으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고, 기존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던 것들조차도 확실히 예상보다는 평가나 투자액의 규모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금융의 거대한 그 금융의 어떤 영역에서 거대한 곳들조차도 뭐 장외시장에서 한10% 가까이 줄어들었다. 규모가 줄었다. 그래서 기존에 원래는 그러니까 내년 정도에 상장을 하려고 했는데 그 상장 예상조차도 몇년 뒤로 더 미루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평가되는 금액. 그러니까 이미 매출이 상당하고 규모가 큰 곳들조차도 시장에서 평가가 점점 달라지고 점점 수축되고 있다. 그 얘기는 이렇게 적어도 매출이 있는 곳들은 인정을 받지만 그런 매출 구조조차 아직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은 이제 투자금을 얻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돈막 뿌리면 그건 진짜 눈먼 돈 슈킹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계속 매일매일 한번 찾아보죠. 그리고 포털 같은데 여러분들 보면 이제 어떤 유산균 전문으로 판매하는 의사가 있는데 그런 곳에서 또 거의 반값 할인이에요. 근데 이런 게 네이버 메인에 막 걸려서 반값 할인으로 막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존 가격에서 원뿔원 이러면 사실 기존에 구매했던 제값 다 주고 구매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빡치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뭘까? 그렇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제 그나마 완전 꼬꾸라지기 전에 시장의 경제의 분위기가 꼬꾸라지기 전에 재고를 다 터는 거죠. 재고를 적극적으로 터는 노력을 하고 얘들은 아마 틀림없이 이제 앞으로 그 생산량은 확실하게 규모를 줄이겠죠. 그래서 지금 원뿔원이나 막 이벤트 같은 거 마트도 그렇고 온라인 쇼핑몰들도 그렇고 이걸 많이 한다는 것 자체가 아 지금 얘들이 재고를 털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구나 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건 이제 조금 재밌는데, 요건 뒤에 한번 해볼게요. 저출산 먼저 잠깐 하고, 어제 또 다른 뭐 저출산 관련 기사들로 보면, 우리가 늦지 않았냐, 혹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한 5년 정도가 시간이 남았다, 뭐 이런 전문가라고 인터뷰하는 것들도 있는데, 글쎄요, 우리가 5년 남았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시간이 늦어버린 것 같은데, 그러면 저렇게 5년 남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전문가라는 사람이 참잘 이해가 안 되는데 불과 몇달 전이잖아. 문재인 때도 마찬가지로 5년 정도 남았을 건데 그때는 입을 닫고 가만히 있던 분들이 이제서야 저출산이 이제 뭐 얼마 안 남았고 막 구조로 개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왜 불과 몇달 전에 문재인 때는 조용했을까? 그리고 요즘에 저출산에 대해서 가장 겁을 주고 드립답하는 곳들이 어딘지 아시나요? 한경호. 공포를 심어주기 좋으니까 한경호 같은 데가 웃기게도 저출산을 가장 열심히 파고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있어요. 아니, 몇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문재인 때까지만 하더라도 참 조용하게 있던 그분들이 갑자기 저렇게 파고 겁을 준다는 게 웃기죠. 이게 참 언론도 참 보면. 그리고 지금 인플레에 대해서 자 요거 국민경제에서 물가가 오르는 것에 있어서 물가상승이지만 물가상승에서 수요가 증대되면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은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공급 원자재 등의 비용 상승이 총 공급을 감소시키면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은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그래서 물가상승이지만 수요
견인이 있고 그 다음에 비용 인상. 네. 그러니까 수요로 인한 것인지 공급으로 인한 것인지. 근데 지금은 좀 안타까운 게 이게 수요 공급 모두 문제가 있는. 그래서 이것도 한덕수 총리가 어제죠. 어제 얘기한 이게 이슈가 되기도 했고. 자, 물가가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모두 오를 땐 자기 부분을 희생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지금의 물가 상승 상황이 우리가 물가에서 얘기할 때 두 가지 양쪽 모두의 문제가 발생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면 그나마 해법을 찾기 쉬운데 두 가지 다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쉽지 않다. 그래서 공급과 수요 측면 모두에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재정도 긴축해서 공무원조차도 임금을 낮추고 그 다음 기업들도 배당을 긴축하고 그래서 기업에 대해서 임금이 그러니까 임금 인상도 좀 자제해라 라는 식으로 얼마 전에 그런 것들도 나왔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수요도 임금 인상 줄이고 그 다음 배당도 줄이고 전체적으로 돈을 여유있게 돈을 막 쓸 수 있는 것들을 줄이는 쪽으로 해서 유도해서 자 수요도 줄이고 그 다음에 공급에 대한 문제들도 좀 진정될 때까지 버티고 그래서 수요 공급 모두 좀 안정될 때까지 다 버텨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만 희생해 국제적으로 상황이 바뀌면서 일어나는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소수가 뭔가를 해서 이게 답이 안 나온다. 그런 얘기겠죠. 자, 세계 모든 정부가 국민 어려움만 돌보기 위해 너무 많은 돈을 풀었다. 뭐 세계 모두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이제 미국이 중심이겠죠. 코로나19 사태와 공급 문제가 합쳐서 일어난 것이어서 우리 모두가 같이 조금 인내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고물가는 좀 구조가 좀 쉽지 않다 라는 겁니다. 저출산 이슈 지자체 정부 의회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야. 근데 저출산에 대해서 아직도 문제인식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니까 진짜 문제의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것들은 없습니다. 왜냐? 뭐 기사의 기고나 이런 것들을 대부분을 보면 자 저출산에 대한 것들 쭉쭉쭉쭉 얘기하고 결론은 뭐다? 자 여자들이 더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돌봄을 확대해야 된다. 다 지금 문제의 원인은 여자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과거보다 많이 가기 때문이죠. 근데 그래서 여자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한 곳들의 대부분은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어요. 이건 선진국 모두가 비슷하죠. 다만 선진국의 구조들은 멀리 갔고 거기에서 균형도 맞는데 우리는 심지어 남자는 독박 징병으로 인해서 차별이 있고 여자가 유리한 구조가 너무 과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극단적인 저출산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지금 2022년에 대한민국에서는 유리한 삶을 살 수 있는 거기에서 상대적으로 남자, 젊은 남자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저출산이 나오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저출산이라는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면서 본인들이 유리한 것만 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단체 쪽에서 기고가 일어날 때는 기고가 나온 내용들을 보면 다 아직도 여자가 힘들어, 여자가 어려워, 여자가 뭐 취업해서 여자가 뭐 일하는데 뭐 고용 단절이 돼. 그것 때문에 저출산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얘기가 맞으려면 오히려 과거보다 지금이 여자의 양질의 고용에서 불리해져야죠. 근데 2000년 초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보면 여자의 사회활동 참가와 양질의 일자리를 가져가는 비율은 계속 증가했어요. 계속 증가했는데 그것과 반비례해서 출산율은 계속 감소를 했죠. 물론 중간에 약간 반등이 있긴 했지만 결국은 지금까지의 한 20년, 15년, 20년 정도로 본다면 여자의 경제활동 참가, 거기에서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가져감으로 인해서 저출산이 왔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아직도 네. 오히려 여자들이 좋은 일자리 덜 가져갔고 여자들이 고용해서 분리해서 네. 저출산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이제 많겠죠.
어떤 지자체가 한 30년 만에 인구가 반토막이 나니까 이제 몇백억 정도 소멸 대응 기금을 투입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런 자금이 있나 봅니다. 소멸 대응 기금. 자,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투입해서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얘기는 이제 앞으로 뭐 지방의 중소도시에는 대부분 이런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투입이 되겠네요. 이 지역에 그러니까 인구가 7만에서 4만이 되는데 이렇게 반토막 정도가 나니까 한 200억 대응을 한대라 200억 정도의 자금을 투입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뭐 한 5년 10년 지나면 지자체 전부에게 이렇게 수백억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겠죠. 어떻게 보면 이런 자금들을 슈킹하기에는 참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왜 존망해 버리냐면 딱 그리스예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면서 이제 오히려 자금 뿌리는 자 구조를 구조의 문제를 이해하고 구조의 문제를 바꿔서 가는 게 아니라 단기로 그냥 돈만 뿌리는 거야. 계속 돈 뿌리고 돈 뿌리고 돈 뿌리고 결국 여기에서 눈먼 돈만 존나 증가하고 그것만 존나 받아먹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이게 뭐 같지만 가까운 시점에 돈 벌 생각하면 오히려 이런 눈먼 돈들만 챙길 생각하고 뭔가 사업, 뭔가 저출산 관련 사업 뭐 그런 사업에 돈을 지원할 거잖아요. 그럼 사실 그게 진짜 그 돈만 빼먹을 생각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지도 모른다. 아마 그런 이들이 이미 준비하고 있겠죠. 그런 걸 예산 같은 거 빼먹는 거 전문으로 하는 애들은 얼마나 이게 눈먼 돈이겠습니까? 왜? 해봤자 어차피 해결 안 되는 건데 해결이 안 되는 건데 거기에 돈을 뿌릴수록 해결이 안 되죠. 그러면 해결이 안 됐으니까 더 많은 돈을 뿌릴 거고 당연히 거기에서 슈킹하기엔 더 좋고 그리고 어차피 해결이 안 돼. 이건 우리는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될수록 거기에 뿌리는 돈이 더 많아지고 눈먼 돈이 더 증가하면 걔들은 먹을 게 많아지죠. 앞으로 이게 어마어마하게 심할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여성 세력들이 계속 이렇게 자 여자들이 불리해서 여자들이 지금 불이익이 많아서 저출산이다 라고 프레임을 짜는 이유도 거기겠죠. 그렇게 할수록 그런 단체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될 테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게 뭔지 알죠. 그렇게 지원할수록 더더욱 문제는 해결 안 될 것이다. 코앞에 닥친 지방 소멸. 코앞에? 지나간 것 같은데. 자, 이제 이명박 때와 그 전에 조금 재밌는 거. 우리가 지금의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잠깐 하죠. 우리가 지금의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단순히 이제 개개별 것들만 놓고 보죠. 그리고 부동산 상승을 아직도 주장하는 사람들은 공급 부족, 공급 무쇠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야 서울은 불패할 거야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부동산 단순히 그냥 부동산이 아니라 전체가 결국은 사이클이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거기에서 이제 단계 더 많이 오르고 좀 적게 오르고 아니면 단계 더 많이 떨어지고 적게 떨어지고 이런 건 있고 그래서 정책이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이제 점점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이클로 본다면 부동산은 하락 사이클이 맞아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본의 하락 시점이라고 보면 되겠죠. 전체적으로 너무 단계 과잉이었고 이 과잉을 하락시키는 사이클로 가고 있다. 이게 2007년 8년 지나고 미국이 돈을 뿌렸다가 그걸 다시 하락 사이클로 쭉 끌고 갔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오히려 이제 2010년 중반 넘어가다가 상승 사이클로 갔고 다시 하락 사이클로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아주 작은 것들을 가지고 막 야 상승할 거야 하락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대세 하락 흐름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2008년이에요. 봐보세요. 자,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일지예요. 자, 6.11 지방 미분양 상황 평가 및 정책 대응 방향. 그래서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취득세 50% 감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중복 보유 허용 기간을 1년에서 2년 완화. 왜 봐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이명박이 막 대대적으로 공급만 하고 부동산이 무조건 내릴 정책 작다라고 하지만 전혀 아니에요. 이명박은 사실 주식도 많이 상승시켰지만
임기 중에 쭉 흐름으로 본다면 부동산도 어떻게 보면 활성화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대세 흐름이 있잖아요. 지구 전체의 대세 흐름과 그냥 따라가 버린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는 이해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08년 8.21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 그래서 보면 재건축에 대해서도 안전진단을 1회 축소, 그 다음에 2종 1종 일반 주거 지역 층수도 15에서 18층으로 완화, 그리고 수도권 전매 제한 기간을 기존에 5년에서 10년이었던 걸 1년에서 7년으로 완화, 그 다음 지방 미분양 아파트 환매 조건부 매입. 봐요. 정책, 자, 2008년 들어가서 나온 정책들을 봐봐요. 오히려, 네,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관점에서 본다면 부동산을 올리려는 정책이죠. 근데 어떻게 됐다? 대세 흐름이 내려간 거예요. 그게 단순히 국가 하나가 아니라 전 지구가. 그리고 9.19, 10년간 500만 가구 건설, 대체주택 확대, 그 다음에 그린벨트 해제, 그 다음에 10월 21일, 다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중복 보유 허용 기간을 전국 확대. 그 다음,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국, 합리적 조정. 그 다음, 11월 3일, 재건축 용적률 법적 한도 300%까지 확대 허용. 그 다음에, 강남 3구 제외한 주택 투기 과열 지구, 투기 지역 해제. 전체를. 그러니까, 강남 3구 제외하고 다 해제했어요, 이미. 근데 2008년, 이게 2008년 후반이에요. 그때 흐름이 어땠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다시 공급 많이 확대하는 정책도 있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뭐 보유 좀 더 많이 해도 돼, 요거 좀 더 많이 열어줄게, 막 이런 식으로 했지만 정책이 이랬지만 대세 하락 흐름을 막지 못했다. 그래서 뒤에 쭉 보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단순히 부동산을 네. 이것도 생각, 그리고 서울 불패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요. 이제 서울은 불패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한 발 더 들어가서 근거가 있냐라고 보면 근거가 있진 않아요. 서울이 왜 불패하고 서울은 하락하지 않냐 라는 것에 대해서 그럴듯한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는 내용은 없어요. 그냥 서울이 중심이지 않냐, 원래 도망갈 때 가장 마지막에 도망가지 않냐, 거기가 가장 서울이 가장 마지막 아니냐, 다른 곳은 내려도 오히려 돈 많은 애들이 서울은 안전자산이니까 서울에 꼽아놓으니까 서울은 수요가 증가할 거야, 이런 얘기 등을 해요. 자, 이건 근거가 없고 근데 제 생각은 조금 달라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결국은 수요 공급이라고 할 때 누군가가 사주긴 사줘야 돼요. 근데 누군가가 사준다는 것이 예전보다 증가할 수 있냐, 그러면 다시 최근 몇 년 사이에서 서울과 경기도 사이에서 어떤 가장 부동산에서 큰 변화가 뭐죠? 서울의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의 인구가 감소한 것 중에서 가장 핵심은 서울에서 경기도로 넘어가면서 주거를 마련한 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 주거를 마련한 이들의 상당수가 경기도권의 신도시들로 갔죠.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서울에서 아이를 이제 양육하고 키우는 그 환경이 갖춰진 지역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기본적으로 25평 정도에다가 아이 하나 둘 정도로 키우면서 얘들이 학교 가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지역이, 그 지역이면서도 주변에 이제 인프라가 좀 깔끔하게 되어 있고 적어도 뭐 아빠는 이제 출퇴근해서 고생하더라도 가족을 그렇게 키우는데 문제 없는 환경이 사실은 서울 안에서는 거의 없어요. 이게 좀 오바같이 들리겠지만 신도시 정도의 것을 맞봤다면 서울 안에서 그런 환경은 없습니다. 뭐 기름 뉴타운이나 저기 뭐 마곡이나 아니면 그런 정도, 아니면 그러니까 사실 이쪽에서는 대규모로 해서 깔끔하게 주변이 다 인프라가 다 바뀌면서 길게 한 10년 15년 이상 길게 키울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없어요. 다만 이제 이미 예전에 자리 잡은 서울은 이미 오래됐고 거기에서 주거지가 있고 거기에서 일부 아파트 단지 정도만 있지만 그 아파트 단지 조금 나가면 거기에서 다시 또 일반 주택가 있고 빌라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 자체가 사실은
신도시가 못 봤다면 상관없어요. 근데 신도시를 보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서울의 주거지에서는 그렇게 만족스럽게 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자, 그 얘기가 어차피 돈도 부족한 데다가 이제 아이를 길게 키워야 되고 거기에서 경기도로 빠져나가면서 신도시에 자리를 잡고 이제 아빠가 출퇴근하는 개념으로 움직인 형태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중요한 건 그들이 다시 서울로 돌아올 수 있냐라고 하면 그럴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가격도 안 되는 데다가 그다음 이미 저 신도시에 대출을 땡겨놨고 더 중요한 건그 신도시를 아이와 엄마 정도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서울 안의 주거지, 큰 주거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기도로 나간 이들이 다시 들어올 확률은 낮죠. 그러면 개별적으로 서울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가구들이 다시 서울로 들어올 확률은 적죠. 서울에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곳들이 어디죠? 그러니까 지금 서울의 형태를 봐보세요. 1인 가구 입장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1인 가구의 비중이. 나이 든 사람들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안 하고, 혹은 지방에서 올라온. 나이 든 사람들은 이제 홀로 되면서, 네. 그래서 서울에서 지금 이제 가장 많은 가구의 형태가 1인 가구고, 서울시에서도 1인 가구를 지원한다라는 얘기들을 계속하고 정책적인 것들을 내놓는 걸 보면, 서울시에서 예상하기에 1인 가구의 비중은 계속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즉, 서울에서 지금 봐요. 가까운 시점에 왜 갑자기 가격 조정이 서울에서 꽤나 빠르게 있냐, 구축들이. 그걸 받아줄 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신도시들이 좀 허접하고 아직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으면 그들이 신도시로 빠져나갔을 그들이 다시 서울 안에 있으면서 그 구축들을 가격 내리면 받아줬을 건데 그들이 이미 다 빠져나가 버렸기 때문에 걔들은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다음 서울 안에 있는 그나마 들어오는 유입되는 이들은 1인 가구가 많고 그런 애들은 지금 서울에서 구축 아파트, 비싼 구축 아파트를 긴 시간을 해서 받아낼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 안에도 받아낼 수 있는 수요가 적다라고 보면 되겠죠. 서울이 불패할 거야 라고 하려면 이걸 누군가는 받아줘야 되는데 서울의 구축의 주거지를 누군가 받아줘야 돼요. 근데 이걸 누가 받아주죠? 자, 시간이 갈수록 이제 투자 성격의 돈들은 한동안은 아파트에 덜 들어오겠죠. 왜? 뭐 은행이나 다른 곳에 이제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굳이 돈들을 무리하게 돌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전세는 맞추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예전같이 목돈으로 전세금 바로 다시 그렇게 쓰기도 힘들고. 굳이. 그러니까 서울이 불패한다. 글쎄요. 이건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서울이 단기에 수요가 증가할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럼 신도시는 왜 빠지지? 신도시도 지금 많이 빠지는데. 결국은 가까운 시점에 이런 버블이 우리의 체력과 안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도시 뭐 김포나 일산이나 이렇게 서울 주변으로 삥 돌아가면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그쪽의 임금, 평균적인 임금이나 이런 것들 소득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그렇게 높지 않아요. 지금의 이 신도시의 가격들, 그러니까 서울 주변의 신도시나 대도 큰 지역들의 가격들이 그쪽에 일반적인 근로자가 받아낼 수 있는 가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가격으로 돌아갈까요? 라고 그러지만 지금의 조정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적으로 봐서 뭐 BJ 파월이 별풍이 부족하다. 씨발. 더. 자, 이렇게 가는, 자, 지금같이 압박이 한 1년에서 2년 정도만 더 간다라고 하면, 그러면 1년이랑 2년 정도 사이에, 동안에, 신도시에서 그 버틸 체력이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급여와 맞지 않아요, 급여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급여와.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신도시로 들어와서 그걸 비싸게 받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지난 상승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에이, 그래. 우리가 그냥 애 키우고 뭐 하려면, 우리 신도시 저기 깔끔하니까, 내가 멀지만 가자. 걔들은 돈이 있었어. 돈이 있고 이렇게 나오면서 올려줬는데, 문제는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면, 단기에 그렇게 외부에서 유입되면서 신도시 가격을 올릴 수 있지만, 그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소득 전체가 올라야 돼요. 아니면 계속 나와주거나.
근데 이제 나올 애들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거래량 감소하는 거 보면. 그 다음에 그 지역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소득 증가는 미미해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뭐, 그래서 소득 증가가 따라주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은 아마 1년, 2년만 지금 분위기로 가면 원래의 소득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의 소득 기반으로 부동산 매매 가격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일까요? 그러니까 2018년이나 17년의 가격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이상하죠? 오히려 2017년이나 18년 가격도 2015, 16년에 비해서는 오른 거예요. 그럼 단기에 왜 올랐죠? 한동안 계속 하락하다가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14, 15가 바닥 그 지역의 체력이라고 보기에는 아닐 거예요. 그때는 오히려 심리 때문에 다 죽어 있었고, 하지만 반등하고 올라가는 그 시점에 한 2016, 17, 17년 전후의 가격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인 신도시나 뭐 주변부의 소득에 맞춰진 정도가 아닐까. 그리고 이게 이제 19, 20년 넘어가면서는 네, 오히려 외부에서 나온 이들이 네, 그러니까 서울에서 밀려 나온 이들이 어떻게 보면 올리는 변수였고, 그리고 2021년에는 이제 다들 미쳐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 흐름에서 원래 체력으로 돌아가려는 것 같다 라는 거예요. 모르죠. 한번 봅시다. 이게 자 대출 연체 부동산 경매 처분 줄어든다. 이게 2007년 기사예요. 법원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매각일 공고 이전까지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시군구별로 지정된 담당 공인중개사를 통해 사적으로 담보물을 매각할 수 있게 해준다. 경매에 이제 물건들이 점점 무서우니까 경매 넘어가기 전에 빠르게 매각할 수 있게 정부가 유도해줬습니다. 이게 참 8월 30일에 오늘이네요. 오늘 결과가 나오겠네요. 그 강남에만 하더라도 좋은, 그러니까 좋다라고 하면 누군가는 또 비극이니까 경매 물건들이 많습니다. 이제 이게 작년 7월, 8월, 9월 그때 거고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겠죠. 근데 지금 정부가 뭘 하냐면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범죄자가 있어요.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범죄자 1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조사를 받고 그 다음에 뭐 법원의 판결이 내려져야 되겠죠. 자,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그 사람들은 범죄자가 아니죠. 하지만 그 곳에서 범죄가 없었습니까? 아니죠. 범죄는 존재했어요. 근데 우리가 행정상 혹은 적어도 법적으로 범죄자 1, 범죄 한 건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적어도 법원의 판결이 내려져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법원의 판결을 다 못 내리게 하면 범죄가 100건, 1000건, 만 건이 있어도 뭐다? 범죄자는 0인 거예요. 웃기게도.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왜? 원래 이제 자격을 상실하고 경매로 넘어가거나 어떻게든 금융권에서 처분할 수 있는 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기한 이익 상실이 되고 3달, 이자를 3달 연체해야 돼요. 반대로 이자를 연체하지 못하도록 하면 기한 이익 상실이 굉장히 적겠죠. 없거나. 그럼 어떻게 된다? 경매로 넘어가는 것도 적겠죠.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원금 이자 상환 유예를 계속하는 거죠. 정부가. 하반기까지 밀어놓은 거예요. 자, 지금 대출은 못 갚고 제대로 상환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에 대해서 적어도 법적으로 그들이 문제다라는 걸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자 3개월 연체, 기한 이익 상실이 되어야 돼요. 근데 정부는 그걸 막아놨죠. 그러니까 지금 불건전한 사람, 대출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적어도 법적으로 그들을 불건전한 대출자가 아니게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연체율이 대한민국 역사상 최저예요. 지금 계속 갱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명목상으로는 굉장히 건전해. 우리나라가 실업률도 사상 최대고 최저고 그 다음에 연체자, 은행의 연체자도 사상 최저라니까요.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히 건강한 상태예요. 적어도 행정상, 명목상으로 보면 이게 마치 범죄자가 100명, 1000명이 있는데 그들을 법원 판단을 내리지 않으니까 여기는 범죄자가 0인 것과 똑같은 구조예요, 지금. 웃기게도.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어쩌겠습니까? 지난 몇 년 사이에서는 이해했지만 이걸 어느 시점에는 정리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무서운 거예요. 정부도 무서우니까 이걸 정리를 못 하는 거야. 요즘 하이먼 민스키 그래프 있죠? 하이먼 민스키 그래프가 2007년에도 이슈가 됐네요. 그때도 하이먼 민스키 그래프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 2007년 8월입니다. 대구 부동산 시장 나홀로 침체. 참 이게 찾아보면 그때와 지금이 굉장히 비슷해요. 2007년 8월 국민은행 30억 금융자산가 타깃 프라이빗 뱅킹. 그러니까 그때 2007년에도 보면 이제 부동산에서 고점 찍고 이제 하락으로 진입하기 전에 금융권들이 이제 일반적인 주담대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게임이 끝난 거고 뭘 한다? 고액 자산가들 상대로 이제 방향을 바꾸죠. 지금 그거 하고 있거든요. 고액 자산가 대상으로 막 이제 집중하고 있는데 그때 딱 그래서 2007년 8월 은행 고금리 예금 그래서 은행권들도 다 투어 계속 금리가 올라가죠. 그 다음 이게 지금도 어떤 은행에서 고액 자산가 모셔라 초고액 자산가 잡기 위한 은행들의 노력 2007년 그때도 똑같다. 금리 인상에 장사 없다. 강남 불패도 흔들. 근데 이 금리도 사실은 뭐 핑계일 수 있겠죠. 2004년 8월이에요. 우리가 이게 뭘 요것도 잠깐만 죄송합니다. 은행 부실 채권 비율 0.78 사상 최저. 이게 언제다? 2007년. 지금과 똑같죠. 지금도 사상 최저예요. 그때도 부동산이 폭등하고 최고 정점을 찍을 때 은행의 부실 채권 비율은 사상 최저예요. 근데 왜 부실 채권이 사상 최저인데 그 뒤에 장기 하락을 했을까? 사실 뭐 부동산을 현금화 시키기 좋으니까 바로바로 바뀌는 것도 없지 않아 있긴 있겠죠. 이걸 한번 보십시오. 요거 잠깐만 하고 20억 이상 고가 아파트 거래 활발. 이게 2007년 후반기. 그러니까 이미 일반 부동산에서는 고점 찍고 횡보하기 직전 그 시점인데 오히려 일반 아파트의 거래는 뜸해지기 시작하는데 20억 이상 고가 아파트는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었던 게 2007년 후반이다. 지금 뭐죠? 지금 경기도권을 비롯해서 서울조차도 일반적인 곳들은 이제 굉장히 빠르게 조정받고 있는데 오히려 한강변이나 비싼 고가 아파트들은 다시 지금도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죠. 구조가 똑같죠. 흐름으로 보면 진짜 똑같아요. 정말 신기해요. 볼수록. 이걸 한번 보자 라는 거예요. 개인신용 불량자가 2002년에 260만 그 다음에 이게 계속 증가해요. 그래서 2003년 2004년에서 거의 400만까지 갑니다. 2004년 최고 정점이 되면 400만 정도 가는데 그리고 이게 다시 2005, 6 넘어가면서 빠르게 하락해요. 2006년 정도가 되면 270 그 다음에 2007년 250 그 다음 2008년 되면 220 근데 2009년에 190 그러니까 신용불량자는 빠르게 감소하지만 이 반대편에서 뭐다? 이 사람들은 아직 신용이 제대로 회복이 그러니까 쌓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상인 사람은 뭐 신용이 상관없겠죠. 근데 저 사람들은 뭐다? 신용불량이었다가 신용을 회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에 1년, 2년, 3년 사이에 내가 돈을 많이 땡길 수 있는 만큼 신용을 땡길 수 있을 만큼의 신용이 쌓여지진 않았겠죠. 아직 그 사람들이 신용이 쌓이기 위해서는 한참 가야 된다.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봐요. 결국 부동산이나 돈은 우리 사회의 돈은 많은 것들이 땡긴 돈이에요. 내 돈이 아니에요. 땡긴 돈이에요. 근데 돈을 땡기기 위해서는 신용이 필요한데 그때 2004년 피크로 해서 신용 불량자가 약 400만 명이었어요. 요거 뒤에 기사 이제 그 자료랑 읽어 드릴게요. 최고 피크 때 400만 정도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2004년에 그 신용불량자가 피크를 찍었는데 2004년에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인구가 몇 만이냐면 5062만이에요. 그리고 그때 취업자가 4890만이에요. 취업자가 4890만인데 신용불량자가 그때 얼마다? 400만 정도까지 갔습니다. 약 11명 중에 한 명이 신용불량자예요. 그러면 그게 2002년 정도에는 얼마였어요? 200만대. 200만대에서 계속 올라서 400만대 갔다가 다시 이제 몇 년 지나면서 200만대로 쭉 이렇게 빠르게 내려간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자, 2004년 신용불량자 27개월 만에 4만 3천 명 첫 감소. 2004년이에요. 2004년 중후반 넘어갈 때. 그래서 보십시오. 이때 한마음 금융 대부를 신청해서 승인을 받은 신용불량자는 그때 당시 약 10만 명. 이 중에서 선납금 3%. 3%만 내면 일단은 신불자 신분을 벗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배드뱅크 마련해서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돈 뿌리면서 신용불량자를 이제 털어주는 정책을 쓴 거예요. 지금 왜 신용불량자 뭐 불건전한 채무 불건전한 거 털어낸다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이게 자 2004년 8월 자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2004년 초반에 400만 명에 육박했던 신불자가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왜? 사람들 돈을 쓰게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돈을 써야 되는 것에서 이제 우리는 근로기반이 아니라 대출기반으로 국가를 끌고 갔던 거예요. 반대로 신용이 무너진 상태에서 이들이 돈을 다시 쓸 수 있는 여력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법적으로 얘들을 신불자를 털어줬어요. 배드뱅크 만들고 뭐 걔들한테 돈을 쥐어주는 거야. 그러면 걔들은 한 몇 프로, 1, 2, 3% 정도만 내버리면 일단 신불자 상태는 털어줘. 하지만 걔들이 다시 금융권에서 신뢰할 만한 신용을 많이 쌓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봐요. 우리가 2007년 정점 찍고 부동산이 왜 2008년부터 시작해서 매년 계속 조정 하락을 거쳐서 2014, 15년, 14년 정도까지 우하향을 했냐라고 하면 우리가 2000년 초중반을 지나면서 사람들의 신용을 다 써버렸어요. 자, 소비 증가를 시키기 위해서 신용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면서 다 써버렸기 때문에 신용이 나빠진 거예요. 금융권에서 돈을 밀어내고 싶은데 신용이 너무 안 좋아. 그 상태에서 이제 사람들의 신용이 다시 개미같이 일을 하면서 쌓여진 것들이 2009년, 10년 지나면서 11, 12, 13, 14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신용이 웬만큼 회복됐고 시장에서 돈을 땡길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면서 14, 15 넘어가면서부터 다시 금융권들이 반등을 시키기 시작하면서 돈을 대출을 쫙 밀어낸 게 구조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2000년 초반에 자 신용카드로 인해서 신용불량자 양산이에요. 양산.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정부가 자 1999년 5월 현금 서비스 한도를 없애고 같은 해 9월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 공제 혜택을 제공. 그 다음에 2000년 1월에는 신용카드 복권제를 시행. 이 지금 하나 안 하죠? 신용카드 그 1년 번호에 복권 같은 구조가 돼서 자동으로 복권이 당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미친지 아시겠죠? 그리고 거기에 금융권까지 어느 정도 미쳤냐면 당시에 금융기관은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회사의 신용카드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대출을 승인해줘요. 이게 이상하지 않나요? 내가 이 A은행에서 대출 땡긴 게 있으면 B은행에서는 자동으로 카드도 발급해주고 그걸 바로 결제할 수 있게 대출해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용카드에 대출이 있으면 무조건 대출까지 해주는 경쟁까지 벌어졌다. 그래서 금융권들이 다중채무자를 계속 양산을 한 거예요. 자 이게 정부가 뭐 한지 아시겠죠? 저 정책과 더해서 다 보면 결국은 정부가 뭐다? IMF 빠지고 난 다음에 굉장히 우리는 대출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빠르게 돈을 밀어내야 돼요. 부동산도 그렇고 일반 소비시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거 뭐 그냥 카드 무작위로 다 풀어주고 그냥 눈 감아주면서 사람들이 카드 돌려막기 하고 완전 난리가 나면서
유도한 거예요. 난리가 나도록 그렇게 정부가 유도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했다? 빠르게 소비를 증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IMF 지나고 굉장히 빠르게 탈출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빠른 소비 증가, 예전처럼 대출이 잔뜩 있는. 우리는 끝없는 팽창의 발전 모델이기 때문에 다른 기술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계속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우리는 성장률이 이제 2% 미만까지 떨어지고 사실상 성장하지 않는 국가, 거기에서 이제 빠르게 소비 감소, 위축되는, 소비 위축되는 국가로 갈 거예요. 내수 침체되는. 자, 거기에서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할까? 2000년 초반에 저 때는 저렇게 소비 카드 대란 만들고 정부가 인위적으로 카드를 뭐 불건전하게 쓰도록 만들어서 소비를 증가시켜도 그때는 우리가 인구가 증가하고 성장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체력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개들을 털 때 딱 털어버리고 신용불량자가 2002년에 200만 대에서 2004년에 400만 대까지 증가하는 그 정도로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돈 쓰고 카드 쓰고 이렇게 버블이 있어도 본인들이 정부가 다시 그걸 배드뱅크 만들고 빠르게 개들을 털어주고 그 다음 금융권 이용해서 얘들을 좀 덜 받아도 되도록 아니면 원금만 받아도 되도록 이런 식으로 유도하면서 이제 소비는 사회에서 소비는 빨리 올려놨기 때문에 얘들만 정상으로 빨리 탁 털어버리면 상관없어. 체력이 됐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때는 IMF로 우리가 빠르게 탈출할 수 있었죠.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러기에 이미 우리는 가계에 부채를 다 썼어요. 그러니까 가계에 부채를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가계 부채가 많이 증가하면 안 됐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돈을 풀되 그게 기업에 들어가거나 혹은 정부가 그걸 떠안으면서 혹은 기업이 떠안으면서 가는 구조였는데 우린 그걸 가계의 부채로 다 넘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뭐 재정이나 이런 것들에 여력이 있으니까 멋대로 막 돈을 쓰고 뭐 이런 짓을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부채를 받아낸 게 가계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가계를 통해서 이걸 버텨냈다라고 보면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가계에서 이제 체력이 다 했어요. 돈을 너무 많이 땡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주담대도 그렇고 일반 신용대출도 그렇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계속 미루고 밀었죠. DSR까지 뒤로 밀었죠. 그걸 이제 우리가 적용이 되고 해버리니까 딱 묶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체력도 다 됐고 대출은 최대한 땡겨놨는데 DSR로 딱 묶어버리니까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그 IMF 지나고 빠르게 소비를 증가시키는 정책에서 불건전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카드 대란을 정부가 유발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냐,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냐라고 하면 마땅치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부가 하는 게 예산 줄이고 쥐어짜고 자 심지어 여기서 이제 고물가니까 이걸 네 참고 가는 모두가 이제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뭐 그게 지금 아직도 이제 부동산 상승 뭐 이런 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렇게 갈 거야 라고 믿고 있지만 우리 글쎄요 중요한 건 그때는 소득이 증가 안 해도 돼요. 정부가 인위적으로 얼마든지 카드 대란 만들고 뭐 어떤 식으로 지들이 다시 털어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미 DSR로 묶였고 여기에서 그나마 빼놓은 것들이 뭐 전세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죠. 자, 결국은 자기들이 소득을 올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일자리가 그렇게 양질로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풍부하게 일자리 여기저기 다니면서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와 다른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IMF 지나고도 그렇고 리먼 이후에도 그렇고 그때는 우리가 체력이 됐는데 이게 마치 선수, 그러니까 스포츠 선수인데 그게 20대 초반과 20대 후반과 이제 30대 후반과 똑같은 상황이더라도 전혀 다른 거죠. 그때처럼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걸 회복해낼 체력이 안 될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2022년 8월 30일 자 신불자에 대해서 새 출발 기금 정부가 걱정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그 IMF 때도 그렇고 리먼 때도 그렇고
신용이 나빠지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신용을 다시 쌓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정부가 뭘 하려고 하냐면 사람들이 최대한 신용이 나빠지지 않는 쪽으로, 그러니까 아직 대출이 많아. 근데 그때는 얘들이 신용불량자가 되고 털어줬어요. 근데 이걸 다시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지금 정부는 그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대출이 많은 상태에서 이걸 제대로 못 갚을 것 같으면 얘들을 신용불량자가 되기 전에 털어주거나 이걸 부담을 다 대폭 줄여주는 쪽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지만 약간만 지나고 얘들이 다시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거든요. 예전처럼 우리가 신용불량자가 되고 난 다음에 한번 주저앉았다가 올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데 현 정부는 그걸 하고 싶지 않아. 대신 선제적으로 털어줄 수 있는데 최대한 털어줘버리고 얘들이 돈을 막 다시 쓰도록 유도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면 돼요. 지금 저 채무 조정에 대한 것들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하지만 시간이 걸리겠죠. 기본적으로 지금 자 이것도 보면 샤넬 매장 이제는 들어가는데 오래 걸리지 않는다.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가 뭐 명품 매장에 한참 줄을 섰지만 이제는 네, 평일에는 여유 있다. 주말에만 조금 기다릴 뿐. 이게 마찬가지가 뭐죠? 그 스와치 시계에 스와치 시계에 걔들이 오메가랑 뭐 문워치 뭐 이런 거 하니까 거기에 프리미엄이 붙죠. 그리고 일반 공산품인데 우리가 프리미엄이 막 붙죠. 이게 우리가 사실은 몇 년 동안에 엄청난 버블이었어요. 그 정점이 작년이었죠. 지금도 어느 정도 있지만. 그래서 샤넬 매장 앞에 서서 아무거나 가방 하나 사면서 그거 되팔면 프리미엄이 붙어서 돈을 벌고, 신발 사서 팔면 돈을 벌고, 심지어 스와치와 오메가가 같이 한 콜라보한 그런 시계도 사서 팔면 돈 벌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프리미엄 같은 것들은 굉장히 희소성이 있는 것들에게 원래 붙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심지어 스타벅스에서 새로 나온 굿즈 같은 것들도 사서 더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 수 있는 시대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이건 사실은 희소가치가 존재하지 않는 일반 공산품이에요. 근데 공산품에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이다? 그게 그 사회에 어마어마하게 버블이 끼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전 세계가 비슷한 것이긴 했지만 대한민국이 이게 특히 심했죠. 심지어 동네 그 스타벅스 매장에서 파는 그 굿즈 신제품에도 프리미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돈은 과잉이고 네, 버블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상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죠. 예전 같은 프리미엄은, 그러니까 풍요로움은 이제 없거든요. 그럼 이게 단기에 끝나냐? 우리가 다시 그렇게 예전처럼 막 돈이 넘치는 세상이 되냐? 그게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환율 때문에 2000, 이것도 유학 포기도 고민 중인 사람들이 많다. 네, 이게 IMF 때도 그렇고 리먼 때도 그랬고 저 환율 때문에 그냥 유학 중단하고 온 사람들 많죠. 그리고 내년 건보료 1.49% 인상. 자,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우리를 가장 진짜 두렵게 하는 건 뭐냐? 준조세의 증가예요. 준조세 플러스 공공요금의 증가. 그래서 일반 세금, 연금, 건강보험을 비롯해서 일반 세금에 더해서 뭐 대중교통 요금을 비롯한 가스, 전기, 전반적인 것들이 다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걸 경험할 거예요. 지금 시작이에요. 지금 뭐 약간 올리는 건 이제 약간 마사지 하는 거예요. 하지만 더 오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 네. 그리고 지금 한전에 전기차 충전 요금도 이제 거의 하이브리드의 3분의 2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점에 그 전기차의 가격이 있잖아요. 절대적인 가격과 하이브리드 차량의 가격과 비교하면 이미 차값을 감안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돈을 다 뽑아내기는 쉽지 않은 정도까지 갔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뭐 전기차가 아니 난 그래도 전기차 타보고 싶어. 자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그건 아니에요. 물론 단기 주행거리가 굉장히 많은 고속도로 주행거리가 단기에 굉장히 많은 뭐 10몇만 이상씩 1년에 그런 사람들이면 괜찮지만 그런 사람들이 아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하이브리드 최근에 나온 거 저렴한 거 사는 게 사실 비용 면에서 연료비 면에서도 훨씬 뭐 이제는 전기차와 크게 네 아쉽지 않은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러면 여기서 끝날까요? 자 기존의 계획대로 된 이제 돌아와는 왔는데 문제는 기본적으로 전기요금 자체가 이제 앞으로 엄청나게 오를 확률이 높죠. 전체적인 공공요금 다 미래 세대에게 떠넘겨놨는데 이제 더 이상 떠는 게 미래 세대로 없어요. 이제 이게 준조세를 비롯한 공공요금의 현실화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엄청난 비용 상승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물가라고 얘기하지만 이 고물가는 시작이에요. 이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에요. 우리는 이 고물가는 단기에 아까 그것처럼 수요와 공급의 각각에서 일어난 것인데 이 수요와 공급으로 인해서 일어난 이 고물가가 우리는 이제 뭐다? 미래로 떠넘겨 놓은 것들까지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현실화가 되면 이거보다 시간이 가면 더 처참해질 거라는 거예요. 더 심각하겠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뭐 이를테면 일본 같은 경우와 왜 우리가 차이가 있냐면 일본은 이미 뭐 철도를 비롯한 공공요금에 대한 것들을 다 올려놨어요. 다 올려놓고 이게 뭐 물가나 전반적인 것들과 연동해서 자동으로 움직이게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쟤들은 오히려 살아가는 것에서 지금 같은 상황이라도 오히려 그 상승하는 정도가 덜해. 근데 우리는 다 미래로 떠넘겨놓고 팽창으로 과잉 팽창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곳에 다 포커스를 맞춰서 살아가고 있다가 이 문제가 다 구조가 끝까지 온 상태에서 마침 국가 전 세계적으로는 고물가에서 우리는 미래로 떠넘겨놓은 준조세나 공공요금까지 이제 더 이상 떠넘길 수 없는 구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와 전혀 일본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좀 무섭겠죠. 또 뭐 하려고 했다가 LG 엔솔은 일본 혼다와 배터리를 합작해서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 이런 것도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안타까운 게 이거죠. 결국은 미국도 치고받고 싸우면서 지금 고물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쟤들도 근데 70년대 그때처럼 너무 과격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바로 고부가가치 일자리가 미국에 증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소득자가 증가하고 이 고소득자가 많은 세금을 내면서 어떻게 보면 물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어딘가는 고통이 있긴 있어야 되는데 그걸 그나마 좀 정부 입장에서는 좀 덜 충격이 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실업은 올라와야 돼요. 근데 이 올라오는 것에서도 반대편에 양질의 일자리는 있어줘야지 거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네, 해서 뭔가를 해보겠죠. 그리고 당연히 거기에서 생산 공급에서 문제도 해결하는 것이고 미국이 경험한 전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이 경험한 게 그거니까 뭐야 반도체 전 세계에서 반도체의 공급의 문제로 인해서 엄청나게 네, 생산 차질까지 있었고 그러면 그 문제도 해결할 겸 그 문제도 해결할 겸 엄청나게 네, 몸값 높은 사람들의 일자리도 늘릴 겸 해서 뭐다? 야 그럼 미국 안으로 미국에서 팔고 싶으면 미국 안으로 와. 전기차도 미국 안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배터리 그거 미국이나 여기 북미에서 해야 되는데 라고 해요. 근데 신기한 건 왜 혼다 같은 애들이 파라소닉과 같이 하지 않고 한국의 기업과 같이 할까? 그러면 LG나
그러니까 저런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의 생산량은 무한대일까? 무한대까지는 아니겠죠. 결국은 한계가 있다라고 할 때 사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안에 저런데 적어도 일자리는 굉장히 고부가 가치인데 그런 것들이 대한민국 안이 아니라 결국은 합작을 통해서 유리하게 미국에 가버리죠. 네. 그럼 우리는 어떡하죠? 국가에서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저런 뭐 매출이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국가에서는 상관없는데 기업도 상관없죠. 근데 문제는 뭐다? 한국 안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야지만 한국 안에서 그래도 뭔가 내수시장이 버텨주는데 우린 지금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업은 돈 따라가는데 규제 세워지고 뭐 벽 세워지면 그건 이제 해결하러 직접 가버리는데 우리는 어떡하죠? 평범한 대한민국의 젊은 애들 공부 많이 한 애들은 어떡하죠? 그럼 거기에서도 따라가는 애들은 있겠죠. 미국으로. 걔들이야 또 상관없겠죠. 남은 우리 조평신들은 어떡하죠? 누군가는 남아서 고부가 같이 일을 하고 돈 많이 벌고 세금 많이 내줘야 되는데 대한민국 안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네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근데 답이 없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답답하죠. 이게 아니면 진짜 평범한 제조업이라도 다시 늘어줘야 되는데 그건 애초에 불가능하죠. 우리는 임금이 이제 일본보다 높으니까. 우리는 이미 일본의 임금과 비교하면 일본의 중간 이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수도권은 임금이 높죠. 하지만 수도권 이외 중에서 상당수는 중간 이하예요. 우리보다 이하예요. 이하. 그러니까 일본의 여러분들이 무인양품이나 그런 곳들의 제품들을 보면 물론 걔들도 중국, 베트남, 동남아 이런 데서도 생산이 많아요. 특히 중국이 많아요. 하지만 무인양품 제품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서 이렇게 제품들을 다 보면 메이드 인 재팬 제품들도 많아요. 그 일본산 제품들의 특징을 보면 단순 자동화가 가능한 제조 물품들. 자, 그런 것들은 국가에서 단순 자동화, 소규모 자동화를 통해서 생산 단가를 최대한 낮추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방에 그런 것들이 자리 잡으면 인건비도 낮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산 제품이라도 가격이 높지 않아요. 단순 자동화로 막 찍어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왜? 일본에서는 뭐 리쇼어링하고 그런 소규모 자동화 기계에 대해서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런 기업들이 보조금 받고 그 작은 뭐 플라스틱 밥그릇이나 뭐 작은 전자기기나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가 갖춰졌어요. 그러니까 일본으로 동남아에서 중국에서 인건비 올라가면서 다시 걔들이 일본 안으로 리쇼어링해서 허접한 평범한 걸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 구조가 안 돼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허접한 제조 일자리라도 돌아와서 그게 국내에서 계속 증가하고 수출을 증가시키고 아니면 내수에서라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뭐다 일반적인 제조 물건들은 다 중국산이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산업 자체가 그냥 붕괴를 한 것이지 외국 갔다가 돌아오고 이게 안 돼. 그럼 우리가 그래서 무역 적자가 계속 점점 심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중간 이하, 중소기업, 중견기업 밑바닥에 혹은 뭐 일반 제조나 여기에서는 이미 끝났어요. 이미 임금도 많이 올랐고 가격 경쟁력도 없고 중국이랑 동남아랑 비교해서 답이 없어서 다 무너졌어요. 이 무너진 상태에서 우리는 수입은 많이 해야 되는데 수출에 바로 문제가 혹은 수출에 영향이 조금만 있어버리니까 바로 어떻게? 그냥 바로 무역 적자가 심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단기에 해결될까? 아니죠. 이건 이제 시간이 가면 더 그렇죠. 왜? 우리는 일본처럼 중간 이하의 밑바닥의 체력이 허접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이하의 체력에는 일자리가 뭐 물론 그 일을 하지도 않고 왜? 임금 전체가 오르니까 위에 있는 임금들이 더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임금 최저임금에 걸쳐있는 곳들은 사람을 못 구해. 그 일할 바에는 네 그냥 플랫폼
에서 일을 할수 있는 그런 것들, 차라리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할수 있는 그런 것들에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간 이하가 굉장히 부실해지고 있어요. 이게 당연히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으니까 대졸자들이 대졸 학력으로 걸맞는 직업을 찾지 못하고 완전 불균형이 일어나고 여기에서 그냥 결혼할 정도의 상대자가 되지 못하고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복합적인 이유로. 이게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이 되냐? 안 해요. 결국 우리 뭐다? 두 가지겠죠. 자, 결국 이게 부동산이나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고 소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단기에 과잉이었어요. 버블이었죠. 우린 돈으로 돈을 팽창시켜서 가는 구조예요. 단기 버블인데 이게 이 버블이 유지가 되려면 사람들이 쓸수 있는 여력이 증가해야 돼요. 혹은 쓸수 있는 여력이 작년, 재작년처럼 막 시야 막 비성적으로 할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게 되냐? 모르죠. 자, 지금 버블이 유지되려면 우리가 쓸수 있는 여력, 소비 여력이 증가해야 돼요. 어떤 방법이든. 우리가 과거에 카드 대란 돌려막기를 정부가 허용해 주는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체력으로 이 지금의 우리의 전체적인 소비나 물가는 내려오겠죠. 근데 이게 단순히 내려올까요? 아니죠. 그래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내리지 않으면 이제 여기에서, 네. 체력은, 사람들의 소비 여력 체력은 올라가지 못하고 기업들은 뭐 독과점이니까 물가를 내리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쓸 여력 안 되고 말라가는 거예요. 진짜. 정부는 여기에서 이제 신용불량 대대적으로 넘어가고 막 그때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얘들이 신용불량으로 넘어가는 것조차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바로 이제 과한 대출들을 털어주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얘들이 소비 여력이 올라와서 막 다시 예전처럼 작년, 재작년처럼 막 시야 우리가 펌핑할 수 있냐? 그건 안 되죠. 자, 이건 뭐 일반 소비 시장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결국 우리가 단기에 예전처럼, 예전도 아니고 그냥 재작년, 작년처럼 혹은 2016년, 7년 이후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의 그건 어떻게 보면 많은 것들이 있지만 2008년, 9년부터 시작해서 대대적으로 불량 신용자가 많았고 그들이 다시 이제 회복하는 그긴 과정, 거기에서 우리의 소비 여력이 계속 눌려 있었죠. 반대로 얘기하면 신용이 계속 쌓여가고 좋아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한 5년, 6년 지나서 2013, 4년 정도가 되어서 이제 웬만큼 체력이 되고 금융권들이 밀어낸 거예요. 그리고 쫙, 자, 그게 부동산 뭐 뿐만 아니라 다른 주식이나 코인이나 뭐 오만 것들에 다 팽창을 시킨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2016, 7년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펌핑이 됐어요. 사실은 뭐 원래로 본다면 팬데믹만 아니면 한 2019년 후반부터 시작해서 끝났어야 되는데 더 과잉으로 밀어내고 왔죠. 그러면 이게 다시 우리 쓸 여력이 되는 체력 정도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모르죠. 근데 우리 국가의 인구 구조를 우리는 이미 공부하고 있고 이 인구 구조 자체도 이미 부정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이제 장기 우하향, 장기 침체로 갈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이 점점 더 들어요. 물론 이런 데 빠지면 또 잘못해서 방향을 전혀 잘못 잡으면 이제 부정적일 수 있지만 그래서 그냥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 공부를 해봅시다. 주저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